2562년 부처님 모신 날 기념 봉축식이 2018년 5월 22일 오전 11시부터 해인사 함양 포교당 보림사에서 기관단체장들과 신도 등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육법 공양, 헌공, 반야심경 봉독, 청법가, 도 주지스님의 법문, 석가모니 불정근, 발언문 낭독, 사홍서원, 산회가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앞서 점등식은 지난 11일 토요 무대에서 열렸다. 함양 보림사 도 주지스님은 법문에서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본래 존엄성을 알려주려고 이 땅에 오셨으며 마음의 눈을 뜨게 하려 했지만 우리 중생들이 어리석어서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니 이에 더욱 노력하여 중생 성불을 이룩하기를 발언한다고 말하였다. 부처님 도량을 밝히는 찬탄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명을 밝혀 미혹을 끊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힘을 상징합니다. 이어서 어둠을 밝혀준 것이 부처님의 지혜 가면 시방세계 무명 중생입니다. 제가 이제 스스로 등불이 되어 온 우리를 밝게 비추오니 중생들의 어두운 마음에 빛이 되어 악업은 소멸하고 복덕이 무량하여 대지혜의 배에 어서 올라가십니다. 스스로를 태워 밝은 빛 그리오니 빛 따라 가르침 따라 님을 향하는 그리움 온 우주 복귀에 들어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소서. 세 번째 차공양입니다. 청량감과 만족감으로 다가옴을 뜻합니다. 신정내하옵고 한 마음으로 원력의 가슴마다 함께 하시는 힘이시여 문득 신묘한 감로차로 변하여 진리를 향한 모든 이웃에게 회양하나이다. 이러한 인연 부처님의 뜻과 지혜로서 일체 중생 보리도를 이루게 하여지이다. 생마다 닦고 닦은 공덕의 열매 위생에서 다시 닦는 공덕으로 오직 바라옵건대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소서. 입니다. 화초는 꽃을 피우기 위해
인내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듯이 힘 역시 꽃을 피우듯이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함을 뜻합니다. 만행의 꽃을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하여 올립니다. 이 세상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처럼 불국 정토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 장엄하게 하여지이다. 지극한 정성으로 선의로의 미를 예경하여 올립니다. 석가세존 복밭을 일구었듯이 씨앗 이 공양을 받으소서. 향을 사름으로 온 우주법계가 천등의 길 잃은 중생에게 지혜를 주셨으며 배웠습니다. 아름다운 꽃은 인욕과 수에서 거둔 공양물로 지극한 정성 담아 법계에 회향하였습니다. 오늘 이 인연공덕으로 우리 불자님들 모두 일어나셔서 목탁에 맞추어 부처님께 삼매의 예를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자님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너무 서툴고 바빠서 연습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성을 다해서 육법공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신도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육법공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공양과 존경을 받을만 하고 올바른 깨달음을 얻으시어 암과 행함이 완전하며 세상을 완전히 아시는 부처님께서 중생들은 본래로 성불한 것으로 인간의 절대적 존엄성을 알려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망고 불변
본래 성불의 진리는 참으로 변함이 없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원리는 천하의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이 어리석어서 그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여 잠을 깨지 못하며 꿈은 계속 되풀이 되어 윤회가 끝없이 돌보더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화와 갈등은 탐진치가 그 원인이 됩니다. 탐욕으로 인하여 갈등이 생기고 성냄으로 인하여 투쟁이 일어나고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여 생긴 괴로운 과보는 반복되어서 고해를 벗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허망한 꿈속에서 꿈틀거리는 개체의 욕망과 어리석음의 번뇌를 털어버리지 못한다면 미소를 머금고 다가오는 행복의 소리 또한 듣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아십니까? 어떻게 먹고 어떻게 내 몸을 보살피며 얼마나 자야 하고 또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행복하려면 참 나를 알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연기에 그물을 이루는 구슬과 같아서 이러한 세계에 독립된 나가 없고 나의 욕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지혜로 세상을 살피셨고 지혜의 등불로 어둠을 밝히셨습니다. 지혜의 눈에는 내 안에 남이 보이고 내 안에 내가 보입니다. 하나가 모두요, 또 모두가 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대자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과 연민이 보차비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이웃에게 헌신하고 기쁨을 주는 일이 곧 자비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내 집에 계시는 또 부모님을 잘 모시고 보살피는 것이 자비행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알아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감싸며 모든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눠 갖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리하면 다툼과 원한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상호 존중하며 감사하며 사는 행복한 세상이 열립니다. 이제 남북한의 맑은 기운이 북해에서 남으로 또 남에서 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민족적 갈등과 분단을 해소하는 민족 공동체의 구현이 머지 않아 보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부 대중 여러분, 산천은 새소리 바람소리 초목의 푸른빛 그리고 형형 색색의 꽃들이 오늘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 은혜가 오래 햇빛처럼 찬란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2562년 부처님 모십니다. 우리 우선님. 봉축 발언문. 삼계의 도사이시며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 우리 중생들로 하여금 속박된 마음에서 벗어나 부처님처럼 거룩한 참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피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가득하여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서도
진실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로서 살아 있음을 증명하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우리가 밝히는 보림사 연등의 하나하나가 밝은 불빛이 되어 온 우주 법계를 장엄하여 이 땅에 숨쉬는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까지도 무명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하옵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하며 우리의 소망들이 담긴 등불을 정성스럽게 밝히어 부처님 전에 올립니다. 우리 보림사 신도님들 모두가 지혜는 날로 정장되어 하시는 일들마다 모두 소원 성취하사옵고 너와 나 하나 되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길에서 물러나지 않는 참된 불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 불, 불기 1562년 부처님 오신 날 보림사 삼매와 함께 알아주면서 살아.
없는다 해도 복이라 생각할 겁니다.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나오셨어요. 돈 주시면 됩니다. 아까 해서 찍었어요. 한번 못 맞추신 신대님들은 공연상과 위커롱 재미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금일 6시에 진행자들을 올리고 연병점수로 공연하오는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받으시오. 받아가라고 멘토 이거 단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환불로시기 하시고 수리에게 단추를 직접하러 가십시오. 아버지 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불러가노니 감사합니다.
없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갈 건데? 강으로 가야지. 아랫바람으로 가야지. 아랫바람으로 가야지. 저 이거 큰일로 사용 안 해봤는데, 이거. 샀어? 뭔데 이거? 어디야? 나중에 이제 끝나고 오지 엄마 끝나고 오지 그냥 오지?